안녕하세요. 교육강사 신희진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가정에서의 물이 고이는 장소에는 더욱더 청결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방에서의 올바른 식기도구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기도구를 관리하기 전에는 뚜껑의 틈새나 그릇 모서리 등으로 이미 파손이 진행되고 있는 부위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확인되는 파손 상태가 있으면 해당 고객과도 알고 있는지 여부로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물에 세척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는 아기가 있는 고객일 경우에는 세제와 도구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기름때나 묵은때를 청소하는 용도인지 혹은 아기가 사용하는 식기도구에만 사용하는 용도인지를 구분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고가의 제품 또는 특수한 재질일 때는 별도의 관리 방법을 고객에게 확인해야 하며 도구의 재질에 따라 올바른 관리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식기도구를 관리할 때에 사용하는 세제는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세제로는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설거지 후에 식기류에 남을 수 있는 세제의 잔여물을 생각한다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식기류뿐만이 아닌 과일과 야채를 세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종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종 세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일 등을 씻을 때에 사용이 가능한 세제로서 세제의 앞면이나 뒷면에 1종의 표시 마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연세제인 베이킹소다를 식기도구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고객댁이 아니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세제의 1종 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재질에 따라 세척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도 확인해 봅시다. 흔히 설거지할 때에 사용하는 세척도구를 생각해 보면 아크릴 수세미라고 하는 뜨개질의 형태나 망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아니면 스펀지 소재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리용기나 사기 등의 재질의 그릇이나 도구들은 스펀지나 아크릴의 재질 수세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크릴 수세미는 세제 없이 물로만 세척하기 좋은 도구로서 간편하게 물로 세척할 때에 사용하는 친환경 수세미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척하는 크기에 따라 도구의 크기도 조절해야지 파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스테인리스 소재의 그릇이나 도구들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전용 스펀지를 사용하여 표면의 상처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지르는 등에 힘을 가하면 표면에 바로 상처를 남기는 녹색 수세미나 철수세미는 사용하지 않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척 도구 또한 이렇게 도구의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물과 세제를 더했을 때에 거품이 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거품이 많이 나는 도구가 아크릴 수세미입니다. 따라서 아크릴 수세미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고객일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세제로 먼저 유리용기부터 세척하고 세제양을 늘려가며 세척해야 설거지할 때에 그릇이나 컵 등을 손에 놓치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죠? 매직 스펀지도 사용하고 계시죠?
하얀색 스펀지로 중간 부분에 연마제라는 세제를 포함하고 있는 도구로서 물만 섞여지면 청소나 관리하기가 수월한 도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직 스펀지를 사용한다면 코팅이 되어 있는 표면이나 플라스틱 광택 표면에 문지르게 되면 벗겨지거나 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시험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천이나 종이, 목공 가구처럼 물이 흡수하는 재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자제품 사용할 때에도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나거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죠? 아울러 뜨거운 물이나 표면이 뜨거운 곳에도 매직 스펀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가 있으니 확인하며 사용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종 세제로 취급되고 있지만 유아용 전용 세제는 인공 색소나 방부제 효소, 그리고 형광증백제 및 석유계 계면 활성제나 표백제 등의 성분들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유아용 전용 세제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 활성제를 비롯하여 고농축형 세제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세제양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갖추고 있어 그림과 같은 세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평소 사용량보다는 조금 적게 사용을 해주세요. 이처럼 유아용 전용 세제를 취급하는 고객이라면 세척할 때 필요한 젖병 솔과 함께 집게 그리고 젖꼭지 솔들이 따로 구분되고 있으니 세척할 때는 고객의 요청사항과 전용 도구를 확인하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질별 식기도구 관리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설거지하기 전의 개수대 상황입니다. 어마한 양의 그릇이나 컵들이 나와 있죠? 매니저님들의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수대 안쪽의 식기도구들의 재질을 살펴보면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의 재질로 뒤섞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유리 소재의 그릇이나 컵은 부드러운 스펀지나 아크릴 수세미에 베이킹소다 또는 주방용 세제를 묻혀 닦아내고 설거지 마지막 단계에서 식초를 조금 풍물에 잠시 두었다가 찬물로 헹궈내면 내부 용기의 잡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의 유리용기는 가장 먼저 진행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때 세제양도 줄여서 사용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도자기 그릇의 경우에는 물과 주방용 세제로 이물질을 세척한 뒤 주기적으로 물을 끓여놓은 상태에 넣었다 빼는 열탕 소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자기는 구워 만들고 유광 처리를 한 소재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오래 담겨 있을 경우에는 흡수가 되어 안쪽에 자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번쯤 이렇게 소독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찬 통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는 양념장의 냄새가 한번 배이면 제거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일같이 바로 먹고 헹궈낼 수 있는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배인 플라스틱 용기일 경우에는 쌀뜨물을 통에 넣고 1시간 혹은 2시간 내지 아니면 반나절 정도 놔둔 후에 찬물로 헹궈내면 잡냄새를 조금이나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일 경우에는
광택유지에 도움을 주는 전용 세제와 표면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도구 또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진행하기 전 전용 세제와 도구를 확인하고 관리를 진행해 주세요. 또한 물기에 취약한 스테인리스 소재는 마지막에 물기를 제거해야만 얼룩 없이 오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소재의 식기도구의 경우에는 나무도 물을 흡수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세제를 사용할 때에도 식용이 가능한 천연 세제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척한 후에는 겹쳐두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해야지만 물냄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기도구 중에서 손잡이가 있는 도구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확인해 볼까요? 코팅이 된 후라이팬의 경우에는 팬이 식기 전에 키친타올로 음식물과 기름을 닦아내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물로 헹궈낼 때는 팬이 완전히 식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코팅 후라이팬에 음식물이 눌러붙거나 탔을 경우에는 내부에 물을 붓고 가열하거나 베이킹 소다를 첨가하여 가열하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는 쉽게 변형되지 않지만 염분이 강한 음식을 장시간 넣어두거나 요리할 때에 눌러붙은 기름기나 물기를 방치하게 되면 변색이 되고 녹이 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한 후에는 바로 세척하는 것이 좋고 물로 세척한 이후에도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변색 없이 오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연 세제인 베이킹 소다를 물에 넣고 20분간 끓여 세척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입한 무쇠 제품은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지 않고 온수물로만 세척하고 닦아줍니다. 자연적으로 물기를 말리지 말고 마른 수건이나 키친타올을 사용하거나 가스불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무쇠 제품이나 뚝배기처럼 숨을 쉬는 그릇 종류에는 세제를 사용하면 흡수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척할 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쇠팬은 습기가 많은 공간에 두게 되면 녹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무쇠팬을 길들여야 녹 쓸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길들이기의 방법은 먼저 식용유를 고르게 바르고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는 녹이 묻어나는 듯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기름만 묻어나게 돼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불기름이나 참기름 그리고 올리브유보다는 들수록 발화점이 높은 콩기름이나 튀김기름 같은 식용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리한 후의 무쇠팬 관리 방법은 우선 키친타올로 지저분한 오일과 음식물 부스러기를 최대한 닦아내고 힘이 있는 천연솔 또는 전용솔로 뜨거운 물에 말끔히 씻어내줍니다. 이때는 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또 팬이 뜨거울 때는 잠시 식도록 놔두었다가 뜨거운 물로만 세척을 진행해주셔야 해요.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찬물을 부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팬이 갈라지거나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녹이 쓸지 않도록 물기를 말끔히 닦아서 바짝 말려주고 식용유도 안팎으로 꼼꼼하고 얇게 발라주며 약한 불에서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며 관리해줍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종이를 싸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무기질 성분의 세라믹 코팅은 내부 열을 순환해주는 효과가 있고 원 적외선 방출을 하여 다양한 열기구에서도 요리하기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눌러붙지도 않고 잘 타지 않아서 설거지하여 관리하기도 편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열 전도율이 매우 높아 조리 시간도 단축되지만 설거지할 때는 가열된 상태에서 바로 찬물에 담그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인 도구 또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전자레인지 내부를 관리할 때에는 내부의 때가 많지 않을 때는 헝겊에 끓인 물을 살짝 묻혀 닦아주거나 식초물로 닦아냅니다. 하지만 때가 많을 때는 전자레인지용 전용 그릇이나 컵에 물을 반컵 정도 넣고 식초나 구연산을 첨가하여 8분에서 10분 정도 데워주면 내부 수증기로 때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린 때를 마른 헝겊으로 걷어내주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되는 유리판은 별도로 세제와 물로 세척 진행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전기 포트의 경우에는 안쪽 바닥 부분에 물때가 많이 생기는데요. 포트 안에 물을 3분의 2 정도 넣고 천연세제인 구연산이나 식초를 작은 티스푼으로 두 번 정도 넣고 끓여주고 한 번 더 깨끗한 물을 3분의 2 정도 넣고 끓여주면 물때 분해를 도와주는 구연산이나 식초 효능으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청소할 때는 냉장쪽부터 진행하며 서비스 시행시간에 따라 내부나 선반을 구분지져 관리합니다. 내부의 선반이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서비스 시간에 따라 분리하고 진행할 수 없다면 식초물을 헝겊에 묻혀 닦아내며 내부 정돈을 진행합니다. 냉장고 내부의 찌든 때 청소할 때는 주방용 세제인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걷어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베이킹소다나 식초 아니면 알코올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서비스하는 공간마다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필수로 보여지죠? 이 커피 메이커는 매니저가 직접 관리하진 않지만 메이커 상단과 하부에 있는 여과통과 물통은 설거지할 때 세척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과통의 경우에는 원두를 내리는 공간이므로 물로만 세척하는 것이 좋고요. 세제를 사용한다면 식용이 가능한 세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물통을 세척할 때에는 뚜껑만 잡고 세척하다가 손에서 놓쳐 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의하여 물로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주방에서의 식기도구 관리는 올바른 진행 방법도 중요하지만 세척의 단계가 거의 개수대에서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는 개수대의 정돈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변의 물기를 헝겊으로 관리해주며 배수구멍의 이물질의 배출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올바른 식기도구 관리하기 도움이 되셨나요? 방문하시는 고객마다 참고하여 서비스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